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말은 다 내가 만든 거다 그 말이야. 다 내가 뭐 한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것이 내 앞에 신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시각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 만든 거니까 내 앞에 신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혼자만 신이라고 하냐. 이해가 되죠? 그 관점 따라서 그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 따라서. 이제 그 어려운 게 바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이북을 우리가 돕자. 그래서 이북을 돕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도왔더니 그 도움을 받아서 잘 사는 데다가 써야 그 도움이 빛이 나는데 맨 너무 미사일만 만들어가지고 다시 쏘게 생기면 차라리 뭐 할 뻔, 날 뻔했다. 그 말, 이제 또 그 말이 또 맞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의견이 부딪히죠. 그래도 돕자. 자꾸 도와봐야 뭐 핵이나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뭘 하고 돕냐. 그 말도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도울 거냐? 돕지 말을 거냐? 그 얘기요. 예? 목사님 곤란한데. 그러니까 인간사라는 게 이제 그런 경우가. 100점, 0점 그러면 쉬워요. 100점이 좋으니까. 근데 51점, 49점 이러면 이것이 어려워, 이것이. 예? 이것이. 선거할 때도 보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그러면 쉽지 뭐 좋은 사람 찍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은 좋은데 저것이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나쁜데 이것이 좋고 이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 예. 근데 실력이라는 게 뭐냐? 100점, 0점을 구분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 49점과 51점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실력이 있어야 돼. 국민들이 실력이 있어야 그 실력 속에서 실력 있는 자가 뽑히고 그 실력 있는 자가 나라를 끌어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100m를 팍 뛰니까 100m를 팍 뛰니까 15초가 나왔어. 몇 초? 15초. 100m. 100m를 뛰었는데 15초가 나왔어. 아이고 이거는요. 키 큰 사람은 조금만 빨리 걸어가도 15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기는 무지하게 잘 뛰게 생긴 애가 15초요. 그거를 누가 봤냐면 육상 코치가 딱 보더니 야 너 달리기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달리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육상 코치로 이제 그 찍어가지고 그냥 연습을 시켰어요. 계속 연습을 시켰더니 애가 100m가 10초로 줄었어. 몇 초로? 10초로. 몇 초를 줄였어? 5초. 5초. 5초를 굉장한 거예요 이거. 5초를 줄였어요. 그런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5초를 줄였는데.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5초를 몇 초까지 줄였는데? 10초까지. 5초를 줄였는데 써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다른 코치가 그 사람을 붙들은 거야. 야, 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9초 7로, 9초 7, 9.7초로 줄였어. 그러니까 몇 초 줄인 거예요? 0.3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줄인 건 써먹을 게 없고 5초 줄인 건 하나 써먹을 게 없고 뭐 줄인 것이? 0.3초. 그때에 10초짜리하고 9초 7짜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쟤하고 나하고 별 차이 안 나. 반발 차이도 안 나. 근데 이 사람이 그 반발 차이에서 인생이 승부가 결정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반발 차이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렸는데 아 걔하고 나오고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거예요. 그 별 차이 때문에 차이요. 많이 차이가 중요해. 많이 차이 나는 건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차이, 거기서 써먹는 것이지. 그 조금 차이. 그 조금 차이. 예. 그 조금 차이에서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지, 많은 차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조금을 줄이기가, 너 줄여봐. 이거 줄이는 것은 금방 줄어. 이거 줄이는 것은 이거 줄인 노력보다 훨씬 많이 보태야 이걸 줄여내는 거야. 조금의 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게 수준이요, 실력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보고 많이 잘하라고 안 하겠어. 조금만 잘하시기를 바라. 얼만큼만? 조금만. 하여튼, 누꾸매김 손자만큼만 잘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말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뭐를 만들어? 천사. 근데 이 천사가 원래는 다 좋은 천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나쁜 걸 안 만들지. 하나님은 나쁜 걸 만들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다 좋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 지금까지 좋은 천사로 남아있는 천사가 있고, 예? 분명히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 나쁜 천사. 그거를 무슨 천사라고 그래? 타락한 천사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인간 세계가. 자, 그럼 아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 뭐도 만드시고, 천사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사람도, 인간도, 모든 우주 만물도.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맞는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이전에 누가 있었어? 천사들이.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의 신적 존재란 말이야. 인간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천사도 뭐고 신이고 하나님도 뭐고 신이고 그거를 그 등급을 모르니까 아유 어떻게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러냐. 아이고 참 하나님은 좀 쎄.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야,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 말은.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지. 그럼, 그런데, 야, 현찰 귀여운 줄 알면 위조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그건 틀리다, 그 말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예 드는 거 보면요. 아유, 진짜 예를 맞게 들어야지. 틀리게 들면 안 되지.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그 원래 그렇게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단속을 할 때는 단속에 걸리지 않게 단속을 해야지. 숨었다가 잡으려고 단속하면 이미 그거는 교통경찰이 잘못된 거예요. 응? 교통경찰 있으니까 위반하지 마세요 해서 위반을 안 해서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 그런 걸리지 않도록 해야 숨었다가 말이요. 그건 교통경찰을 단속해버려야 돼요. 그게 단속에 아니 예방이 좋은 거지 뭐 숨었다가 잡아내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단속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찰 시험 볼 때 뭘 봤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시험 문제 내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경찰이 잘하는 것이지 사고 난 다음에 가서 너 잘 걸렸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확 돌아섰어요. 아 가지고 웃길래 돌아섰는데 가로 뒤에 숨었다가 막 하고 나오는 거야.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어. 아 이게 이제 딱 잡히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 순수하게 잘 안 주잖아. 뭐 어떻게든 막 사정을 해보고. 아 근데 한 사람이 또 그것도 모르고 휙 돌아서서 간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왜 안 잡아요? 아니, 나는 자꾸 왜 저 사람 안 잡냐, 이거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 이거요.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는 말이, 아니, 여보시오. 어부가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을 때 다 잡아? 잡히는 놈만 잡지? 그 얘가 맞아 틀려. 그게 틀리다, 그 말이요.
그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도. 왜냐? 나를 잡은 건 잘못했으니 잡고 저 사람도 잘못했으니 잡아야 돼.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는 잡고 저 사람 안 잡냐? 항의야. 근데 경찰관은 어부가 어떻게 물고기를 다 잡냐? 잡히는 놈만 잡지. 그것이 왜 안 맞냐? 비슷한 것 같지만 왜 안 맞냐? 물고기가 뭘 잘못했어? 물고기가 위반이었어? 에? 물고기 위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예를 할 때 이 예가 그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어법만 투만 비슷하면 똑같은 줄 알고 쓰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야. 아니 물고기에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건 잘못해서 잡혔고 어? 뭐 저거는 안 잘못해서 안 잡힌 게 아니잖아. 물고기가 뭘 잘못했어?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재수 없어서 잡힌 거고 나는 재수 없어서 잡힌 게 아니고 잘못해서 잡힌 거고 쟤도 잘못해서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잘못했는데 안 잡히고 그 얘가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 그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그 구분을. 그러니까 항상 내 요새 이제 자꾸 그렇게 말썽이 나도 사람들이 그 다단계의 유혹을 그거를 그 못 봤대 그거를.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요 이쪽에서만 보지 말고 저쪽에서도 봐라. 시작. 그 다단계가 그거 아주 좋은 거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았어. 이 사람이 저 사람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 팔아도 그 돈이 나한테 또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오고 막 내가 파는 대로 벌고 그 괜찮은 거더만 그거. 알고 보니까 그 다단계는 내가 해야 되거든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맞는데 저쪽 입장에서 그렇게 네가 돈을 많이 벌게끔 누가 써줄 거냐 그거요. 그거를 모르더만. 그러니까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도 벌고 다 벌면 그렇게 벌 수 있도록 누가 돈 아니 그렇게 벌면 다 벌어야 되는데 결론을 보면 다 버는 사람이 몇 빼놓고는 다 붙잡혀가는 사람만 있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막 통장이 얼마가 들었고 얼마가 들었고 마저 하나도 틀린 게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그렇게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도 벌게끔 누군가는 써줘야 벌을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써서 벌을 거냐고. 그러니까 계산은 벌을 것 같은데 해보면 자꾸 누구도 하다가 망했고 누구도 하다 망했고 누구도 하다 망했지 누구는 벌었네 하는 그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니까 다단계가 이것이 길게 보니까 아니더라 그 얘기지. 그 요지는 뭐요? 이쪽에서만 보지 말고 그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쪽에서만 보지 말고 저쪽에서도 한번 봐라. 그래야지 이쪽에서만 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쪽에서만 맞지 어디서 안 맞으니까. 바로 그 얘기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거 내가 뭐 한 거다? 만든 거다. 이것도 만든 거다. 그러니 내 앞에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도 뭐고? 신이고 여기도 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뭔 독선이 이렇게 세냐? 그렇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건 독선이 아니고 그거는 선언이요 선포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는 맞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맞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렇지.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어. 인격. 인격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갖추어야 할 됨됨. 잘 못 알아들어? 싹수. 그래도 휠이 안 와? 싸가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싹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또 공개석상에서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싹수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싹수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싹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싹수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좋은 사람이라고 싹수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좋고 인격적으로 나쁘고 근데 이 차이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좋았다고 해봐야 그것도 그거고 나빴다고 해봐야 그것도 그거다. 시작. 예. 이제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는 도끼인 개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유서 놀았는데 토가 나오면 한 발 가고 개 나오면 두 번 가는데 다른 놈아 많아요. 그건 어차피 다음 사람이 다 잡아먹으니까. 예. 그거를 도끼인 개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봐도 그거고 나빠봐도 그건데 그 다음이 중요해. 예. 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영이 역사를 해. 그러면 무지하게 좋아져. 이거를 1번이라 그러고 그냥 좋은 사람을 2번이라 그러고 그냥 나쁜 사람을 3번이라 그러고 여기에 이 나쁜 영이 달라붙어 버리면 무지하게 나빠져. 예. 그래서 아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간이 인격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인격 속에 누가 붙으니까?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을 때 누가 와서 붙으셔? 성령이 와서 붙어줍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영이 오면 누가 오셔? 성령이. 그러니까 천사, 좋은 천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오신다? 성령.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장이 누구요? 마귀. 이 마귀의 쫄개가 누구냐?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 밑에가 최고 하바리가 누구냐? 귀신. 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최고 하바리가 뭐예요? 귀신. 그거는 그냥 이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최고 하바리가 귀신인데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다?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아하,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접촉하면 어떤 것이 접촉한다 그거요. 자, 여기서 인격적 종교와 비인격적 종교가 그냥 드러납니다. 봐요, 이거 참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가 깨달아서 하는 얘기인데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취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 성령이. 근데 마귀 새끼는 우리를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 취급. 무슨 마귀 취급이요? 마귀는 우리를 누구 취급해 줘? 귀신은 악한 영 속에서 뭔데? 그 봐. 그게 지식으로 대하는 거거든. 자기식으로 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인천 공항에 외국에서 손님이 딱 내렸는데 대통령 3부 요인, 그 다음에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착 가서 정렬하고 있으면 그분은 지구상에서는 우리나라에 올 손님 중에 더 이상 귀한 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최고로 훌륭한 분이 오면 최고로 훌륭한 분이 영접을 해. 그런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동사무소 직원 하나 내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예우하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누구같이 예우해주고? 하나님같이.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우리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로 깊이 들어갑니다. 마귀 새끼는 인간을 원래는 누가 와야 되는데? 손수. 마귀가 와야 되는데 지가 안 오고 누구를 보내? 귀신은 지들 세계에서 뭔데? 에? 죄의 하바리. 완전히 화토를 말하자면 흑사리 껍데기 보는. 그런데 마귀가 직접 인간에게 역사했을 때가 있었어요. 마귀가 직접 인간에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 예수님 잡아 죽일 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을 때에? 그렇지, 그렇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은 누가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렇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로.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봐야 돼.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은 요한복음에는 누구요? 가룟 유다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마귀가 뭐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그렇지니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만 있어봐. 아까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왔어? 근데 가룟 유다 속에 왜 귀신이 안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왔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아까 사람 속에 들어온 건 누구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올 때는 누가 와? 귀신이. 근데 이번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는 잘 봐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시는데 이놈 마귀 새끼는 사람 죽이는 것에 귀신 써먹고 예수님 죽이는 일에 지가 직접 동원하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게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도 꽉 그래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쓰고 또 뭐 하고 하는 모든 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유익을 줄 때 손수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코지할 때 자꾸 시키는 사람이 그게 나쁜 놈이지. 그게 영적으로도 그렇듯 육신적으로도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속성이 지금 누구를 닮아가는지를 자신을 깨닫는 지혜가 말씀 속에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착헌대 성령 받은 이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 성자. 그런데 2번이나 3번은 뭐라 그래? 인격자라고 그래. 근데 인격자 중에 2번은 뭐한 사람이고? 좋은 인격자고. 무슨 인격자? 좋은 인격자고. 이거는 나쁜 인격자고. 근데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어버리면 이거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제일 좋은 게 누구요? 성자. 근데 성자는 절대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성자는 누가 와야 성자가 될 수 있어? 성령님이 오셔야 성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성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된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럴걸?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을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디어 넋이라도 있고 그게 누구요? 그 정몽주는 어디 갔을까? 그 사람은 참 뭐한 사람이요? 참 중신이란 말이요? 중신이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 자,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누죠. 무조건 둘 중에 하나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 그때는 믿을래야 뭐가 없었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었어.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지. 그러거나 저러거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관점 따라서 교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교파가 왜 생겼는지 이제 알겠죠? 예, 교파가 그냥 뭐 나빠서만 생긴 게 아니고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교파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라고 하는 건 꼭 나쁘다고 하기에는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거예요. 예. 교파는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거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쓰고 봤을 때 잘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뭘 써?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이 똑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떤 건 볼록 렌즈가 있고 어떤 건 오목 렌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경,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거기다가 현미경, 망원경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굉장히 다양하게 보죠.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 안경을 쓰면은 참 잘 보인다. 그거는 좋은데 아예 새카매 가지고 덮어놓은 안경을 쓰고 그것도 안경이다.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것은 뭐 말인지 이해가 되죠. 코끼리를 개미가 한 방에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개미가 막 코끼리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와서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요. 아이고, 내가 코끼리를 분명히 가서 봤는데, 지평선이더라, 지평선. 그 어디를 본 거요? 배때기. 그러니까 또 다른 개미가 무슨 소리야? 코끼리가 그냥 기둥이 하늘로 쫙 뻗었더라. 그냥 쫙 뻗었더라. 그건 어디를 본 거요? 다리.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막 큰 기둥이 막 말렸다가 풀어졌다 말렸다 풀어졌다 그러더라. 이건 어디를 본 거요? 코를 본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조화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사람이 막 분명히 내가 봤는데 지평선이더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든 게 장로교회고 웃기고 있네. 하늘로 쫙 뻗었더라. 그게 감리교회고 웃기고 있네. 말렸다 풀렸다 말렸다 풀렸다 그게 침례교회요. 할렐루야. 아 그랬더니 누가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까 코끼리가 털이 벌벌 났더라. 그거를 이단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털이 벌벌 난 게 그거는 고릴라를 보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공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는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공통적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뭐를 이뤘어요? 교파를 이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침서를 하나 정리를 하고 가세요. 이거는요 신학교를 다녀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테니까 아주 정립을 해봐. 자, 죄를 지면 죄인인데, 사실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만, 죄인이 감옥에 갔다. 죄인이 감옥에 갔다. 맞아, 틀려. 맞지? 죄인이 감옥에 갔다. 그 말은 당연히요, 재수 없어. 당연하지, 그치? 당연하지. 그런데, 죄인이 감옥을 갔는데 이 죄인을 사랑해가지고 대통령이 특사로 빼줬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고 이거는 뭐요? 감사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감옥 가면 뭐하고? 당연하고. 특사로 빼주면 감사하고. 저 등식이 맞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죄인이 특사로 빠지면 당연하고 죄인이 지옥 가면 감옥 가면 재수 없다. 네. 재수 없다.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어?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듣죠? 이거는 죄인은 어디를 가? 감옥을 가. 근데 거기서 특사로 나오면 감사해. 근데 이거는 죄인이 특사로 나오면 당연해요. 지옥 가면, 감옥 가면 재수 없어.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이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감옥을 뭘로 바꿔봐? 지옥으로 바꿔봐. 지옥으로. 그러면 죄인이 지옥 가면 당연해요. 재수 없어. 당연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죄인이 지옥에 가면은 아니 그 빠져나오면 당연하다. 그러면 지옥 가면은 재수 없다. 이거 안 맞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죄인이요. 무슨 죄인? 그걸 인격적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인? 인격. 그러니까 인격은 인격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 가면? 지옥 가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요. 그냥 무한 거요. 그것이 당연한 거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 구원 받았으니 뭐요? 아, 잘 들어요. 이 세상은 감사와 당연만 있어야 되는데 당연과 재수 없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하고? 감사. 누가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은? 당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당연과 감사만 있어야 되는데 당연과
원망만 재수 없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잘못했냐? 기준 설정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너 뭐 하냐 오늘 노는 데요? 그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그건 장정 하루 품이야. 그거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쯤 된다. 개봐.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 아이고 이분은 이제 내가 써줬으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와서 이랬어. 한 3시간쯤 있다가 9시쯤 가가지고 또 왜 또냐. 우리 포도원에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 원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12시쯤. 아이고 고마워요. 3시쯤. 아이고 고마워요. 이거는 이제 6시면 일 끝났는데 5시까지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너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했어.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1시간을 일을 하니까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내가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딱 한 데나리온 주는 순간 이 사람이 오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나는 많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예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안 되냐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이거 뭐 하는 짓이요? 뭐 하는 짓이라니. 내가 너하고 얼마에 약속을 했는데. 그치? 그럼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준 것이 내가 잘못했냐? 에? 이봐. 당연한 걸 원망한다 이거요. 다만 이 사람은 당연하고 이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라고 한 대나리온 줬으니까 그건 잘해준 것을 왜 못했다고 하냐 그 말이지. 우리가 뭔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 기준. 아 인간이 기준 설정을 잘못하고 사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으로 하자면 어떻게 써야 돼. 여기는 한 대나리온을 주고 여기는 10분의 1 대나리온을 줬으면 이 사람은 속이 시원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쁜 놈이더만. 내가 인간이 참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이거요. 내가 이건 뭐 이제 나는 목사로서 내가 부목사도 써보고 전도사 써보고 직원도 써보니까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월급을 좀 많이 줘. 그러면 말할 때 힘들게 이러고 월급을 많이 줘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게는 빼고 월급을 많이 줘요. 그 얘기만 해요. 뭔 말인지 알죠?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말해. 어떤 사람은 월급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박사야, 박사. 그러니까 많이 준 거야. 근데 박사는 박사니까 많이 줬다. 이 말은 빼고 많이 줘요. 그 말만 해. 그러면 많이 받으려면 네가 뭐 해야 되는데? 박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4년 뭐 7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한 전도사님을 여전사님을 썼어. 그런데 이제 집사님들 중에 열심 있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한번 전도사로 써보자. 갖고 이제 전도사 같이 전도사는 아니지만 썼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전도사로 해달라 이거요. 왜냐하면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하는 일이 똑같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해달라고? 전도사. 근데 내가 해주려고 보니까 신학을 안 했어. 전도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신학을 안 했지만 하는 일이 똑같지 않냐 이거요. 신방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뭘 보느냐?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보조를 쓰지요. 계속 하다 보면 의사나 보조나 똑같아요. 그죠?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똑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상황에 의사는 그걸 알아서 조심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어느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설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돌팔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뭘 하니까 똑같은 줄 알아.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냥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상황이라고 하는 게 신학을 그래도 한 사람과 신학을 안 하고 그냥 신방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부분 설교를 시켜보면 다르고
신방을 시켜보면 다르고 이게 어느 순간순간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더라 그 얘기지. 인간은 저도 인간이지만 엉망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냥 나는 약속받은 대로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저 집을 혜택을 줄 뿐이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참 우리 중이는 좋은 분이다. 세상에 한 시간 일해도 한 대나리온 주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이 옳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쁜 놈이더만 말이오. 야 너 생각을 해봐라. 하루 종일 이런 사람도 한 대나리온이고 말이오. 한 시간 일하는 한 대나리온 말이 되냐? 그러면 그 말을 들어보면 또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래. 그래서 오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좀 설명이 됐어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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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할게요. 인격자가 천당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인격자는 천당을 못 간다. 그 말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네. 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야. 예. 그러니까 인격자가 천국 가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야. 구원 받아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 똑같은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예, 그치, 그치. 예.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똑같은데 구원 받아서 착한 것은 본질의 변화 속에서 행함이 나온 거고 본질은 없이 행함만 나온 것 같고는 그러면 결국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됐죠? 예, 예.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모르는지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도둑놈이 도적질을 하는 거요.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요. 도적놈이 도적질을 한다.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다. 가만히 한번 손을 들어봐. 도적놈이 도적질을 한다. 1번이다. 혼내리시고.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다. 2번이다. 혼내리시고.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1번이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무식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질문인데 이거는 2번이라고 그러고 이건 1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무식한 줄만 알아도 유식한데 이 무식한 줄도 모르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 진짜. 무엇이 또 비슷비슷이요. 아이고 참.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왜냐? 도적놈 좋은 나무는 본질이야. 도적질 열매는 현상이고 이거를 세상식이라고 그러고 에? 이거를 믿음 교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냐? 이거는 맞아서 맞은 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거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고 성경에서 들어서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일을 했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왜 우리는 자꾸 감사하다는 말을 하냐 범사에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 그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똑같은 표현이 고맙다고 그러면 뭐고 세상 사람이고 감사하다고 하면 예,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맞춘 게 아니고 얻어 들었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 나무 도적질의 문제가 아니고 도적놈. 왜냐하면 도적놈이니까 도적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적질 안 했는데요? 도적질 안 해도 도적놈이요. 어떤 도적놈? 도적질 아직 안 한 도적놈. 이제 알아듣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뭐만 안 했지?
도적질만 안 했지 뭐요? 도적놈이지.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요. 그렇지. 그때 우리는 도적놈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때 도적놈이 아니고 이미 도적놈이었을 때 도적놈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회개는 도적질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가 회개해야 돼? 도적놈이. 도적놈이 회개하면 뭐를 안 해? 도적질을 안 하는데 도적놈은 놔두고 맨날 도적질만 하니까 맨날 회개할 일이다 그 말이요. 도적놈이 회개가 돼서 안 도적놈이어야 도적질을 안 하는데 도적놈이 도적질만 회개하니까 회개받자 도적질이니까 도적놈이니까 또 도적질하고 또 도적질. 와 다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요.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한 사람이요. 이제 바로 그래.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좀 정리가 돼 가요? 에이.